RefCell 아직 안 끝났습니다. RefCell을 계속해서 볼 건데요. 지난번에 조금 긴 예시가 있었죠. Use standard cell RefCell을 섞고 거기 안에서 그 borrow mute를 했고 먼저 뭐 myself equals RefCell new 그 속에서는 copy type이 아닌 것도 잘 되고 from I am a string 뭐 이런 거를 했죠. 그리고서 그 다음은 reference let reference equals myself dot borrow mute 아니면 뭐 try borrow mute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일단 이게 얼마 안 되니까 당연히 이게 첫 번째 borrow mute인 거 알고 있고 근데 뭐 reference를 만들고서 또 언제까지 그 reference가 있을지 생각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 한순간에 그냥 쓸 수가 있어요. myself borrow mute 그리고 그러면 그 순간에 그 borrow mute이란 거그 사실은 그 borrow mute이란 타입이 있어요. 뭐 ref mute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method가 있고 근데 ref은 smart point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런 method를 다쓸 수가 있고 근데 이제는 뭐 let my reference 없이 그냥 이렇게 myself.borrow mute 그리고 start을 해서 그러면 그 속에 그 borrow mute 속에 equals 이제는 뭐그 속에는 string이 있으니까 string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I am not a string. 그러면은 먼저 프린트를 하고서 잘 되는지 좀 확인할게요. myself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 밖에서 야옹이 소리가 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borrow mute를 하시고 별로 그 reference를 만들 생각이 없으면 그냥 reference 없이 borrow mute를 하고 star로 해서 만약에 star가 없으면 이거는 당연히 타입이 다르니까 이건 그 refcell 속에 있는 그 string이 아니라 그 refcell 자체가 string이다. 그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 star은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당연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match myself.try borrow mute 그리고 만약에 잘 되면 뭐 하고 잘안 되면 뭐, 그냥 이대로 그 I am a string 그대로 그래서 오케이라면 이거는 뭐 string 뭐라고 하죠? 뭐 reference고 뭐 mute r 이거 mute r라고 잠깐 이렇게 아주 잠깐 변수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r equals a string from I am not a string 그리고 air라면 뭐 air는 일단 프린트를 모든 에러는 프린트할 수가 있으니까 we got an error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myself print 어떻게 되는지 자 보시다시피 I am a string, I am not a string 이거는 잘 됐고 근데 여기서 myself 여기서 reference를 만들고 blocking reference myself.borrow mute try borrow mute 말고 borrow mute 이거는 방해자 이것 때문에 에러가 나올 거고 그래서 refcell은 한번 틀렸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에러가 나오고 여기서 we got an error already borrowed 그래서 안전하게 패닉은 되지 않고 try borrow mute를 이용했으니까 에러를 받고 그리고 refcell은 지금 현재 borrowed 된 상태입니다. 그건 바로 그 runtime checked
인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RefCell 그 소스를 보시면 그 런타임인 거 더 알 수가 있어요. 더 왜냐면 이게 바로 RefCell. RefCell은 여러 가지 들어있고 그 RefCell은 어떤 뭐 unsized일 수도 있고 unsized일 수도 있는 타입. 이건 뭐 일단 상관없고 여기서 borrow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RefCell 속에서는 cell 그 지난번 비디오에서 봤던 cell 그래서 RefCell 속에서는 cell이 있고 그리고 여기 borrow flag 그리고 이 borrow flag를 이용해서 사실은 cell borrow flag는 borrowed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뿐이고 사실은 그 RefCell 속에 있는 저희가 바꾸는 그거는 unsafe cell 그리고 unsafe cell은 사실은 cell도 unsafe cell 쓰는 거고 RefCell도 unsafe cell 쓰는 거고 그건 unsafe Rust에서 만든 거고 왜냐면 unsafe를 해야 그 규칙을 약간 깰 수가 있는데 그 unsafe를 아주 살짝 쓰고서 그 안전하게 만들면 사실 Rust는 뭐 여기저기 스탠더드 라이브에서 보시면 unsafe가 있고 이런 unsafe는 약간 C같이 그 메모리 자체를 이렇게 직접 만지는 거고 일단 큰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한계에선 쓰는 거니까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 예시 하나의 비교가 그 콘센트는 이렇게 만약에 열어서 안에서 보면 완전 다 이렇게 전선이 있고 당연히 안전하지 않고 근데 그 전문가가 와서 먼저 설치를 하면 안전하게 설치하면 이제는 저희가 맨날 이렇게 콘센트를 쓸 때는 100% 안전하고 그게 바로 그 unsafe하고 safe의 차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orrow flag가 뭔지 borrow flag가 이렇게 그냥 어떤 숫자가 있고 그리고 unused가 그냥 zero 그리고 여러 가지 function이 있고 뭐 writing 하는지 reading 하는지 이런 거를 runtime에서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borrow ref를 이용해서 거기서 borrow flag가 있고 그래서 new를 이렇게 만들 때 어디였더라 borrow ref mute 여기요 이건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그냥 그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borrow ref mute를 만들 때 일단 이건 option이고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고 그래서 matchBorrow.get 이거는 그냥 그 cell 일반 cell 아니면 그 숫자 그리고 unused가 위에서는 zero 그래서 unused가 아무도 안 쓰는 거고 그러면은 괜찮은 거고 이렇게 someBorrowRefMute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none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그 borrowed already borrowed 뭐 그런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error. Already borrowed. Borrow error. 바로 이런 거. 그냥 borrow error가 생기고 already mutably borrowed. 그리고 panic하고 그런 식으로 RefCell이 생긴 거고 그래서 마술이 아니라 여기 그 소스를 보면 어떤 건지 그 천천히 보시면 어떤 구조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게 borrow mute를 하고 아니면try를 하고 try를 하시면 더 안전하고 네, 그런 겁니다. Interior mutability는 아직은 타입이 몇 개 더 있고 다음 비디오에서 봅시다.